표현할 방법 가시 덤불 사이에 날카로운 flower 반복돼 이건 위태로운 게임 새까만 어둠 속에 가둔 채 내 눈을 가리네 Oh my love is blind So I don't mind 진격이 없어 야 그리고 비투비는 너네 출연료 너무 비싸서 안 돼 우리는 내가 듣기로는 육성재도 출연료가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뭐? 육성재? 성재를 건드려? 성재는 건들지 말자 자, 우리 이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를 뭐라 그래? 팬덤형 아이돌이고 이쪽으로 가면 대중형 아이돌이잖아. 대부분 어디야? 여기에 좀 많겠지. 그리고 완성이 되는 사람은 여기에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 다음은 대중형 아이돌에서 여기는 지금 뭐야? 10만에서 한 20만 사이 될 거야. 요 가수 누굴까요? B2B야. 깊어지는 사이 Baby I'm not fine tonight 미 멋질 듯한 시선 마치 힙노타이즈 이성을 잃어가 사실은 뭐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뮤지컬 주인공으로 영입하려고 예,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실패를 했어요. 아~ 지금 마타하리 하고 있어요. 네, 또 큰 작품을 또 하고 있죠. 어떻게 하셔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는 우리 것도 하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함께 하리. 예예.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놓친 게 좀 더 아깝네요. 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처음인가? 뮤지컬 아홉 작품 했는데 최근에는 뮤지컬 마타하리라는 작품 했습니다. 마타하리. 번외 작품 보러 왔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 다행히 봤어? 너 좋은 작품 많이 했구나. 아영 형님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근데 이제 나 실패 쪽에 있는데 기차수 비리 딱 부르더라고. 그 내가 막 그런 자격 없지만 혹시나 출전해 줄 수 있는 어떤 동료 아티스트가 있냐? 내가 첫 번째로 육성재라는 아티스트가 있다. 진짜? 육성재라는 아티스트가 있다. 그리고 내가 3일 뒤에 제작진이 연락을 받았는데 제작진이 완전히 풀이 죽더라고. 소속사 전화를 했는데 그냥 거절이 아니고 매몰차게 깠다는 거야. 우리 소속사에서 매몰차게 깠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전달이 갔을 텐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모르겠지. 진짜 이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저희가 진짜 어렵게 섭외를 한 분입니다. 네, 음성도 너무 좋으신데 11년 차 B2B의 보컬이자 프로듀싱까지 가능한 싱어송라이터시고요. 아마 이 자리에는 가장 찰떡인 출연자가 아닐까. 그렇죠. 네, 뭐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분이고 워낙 잘하실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니까. 네. To be honest, I was on like the side of I don't want to go out either. Mm. I was like I don't want to go out, but I mean, if it's gonna help the group, it's like okay, exactly. How am I gonna say no? Yeah, if you say it's like it's gonna help the group, and then like some of the members were kind of like I want to go out, but I don't really know if we should go out. Like I don't know if it'll be a plus or a minus to the group. Another member was like, no, like not like, even if I die, like I don't want to go out. Like, one member, Minhyuk, he was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Like we have to go out on this show. Like what are you guys talking about? Let's go. So he brought up like all these like statistics and everything. He's like, we have to go out. I was like. Okay, and that's how it happened. Like, but it was like him, and then like it was pretty much like the company. Yeah, him. It was just like going back and forth, and then like in the end, like we decided to go out. I 완전체 런닝맨 나가고 싶다. 런닝맨 재밌겠다. 저희 언제 불러주시나요? 아니, 저희 노래는 엄청 많이 쓰던데요 콘서트 때.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왜 방송 출연을 안 시켜주세요? 우리도 할 말은 있다 이 정도면. 2주 전인가 몇 주 전부터 네. 저희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B2B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있는 팀들 중에서 아니 맨날 오프닝 때 우리 노래 쓰면 소리 나 우리 맞아요, 안 불러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저희 팬분들이 너무 정말 오빠 공연관 언제 나가요? 제발 나가주세요.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어서 팬분들을 위해서. 꼭 나가고 싶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네. 승부 보시고 네. 너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네, 하셨는데 오늘 네. 이렇게 녹화해서 되게 기분 너무 좋고요. 네.